TVN 신서유기호에서 충격적인 인물 퀴즈 대답이 공개된다. 지난주 방송된 TVN 신서유기호에서는 일명 강호동 핵인싸 인사이더만 들기 프로젝트 호동이도 하는데 게임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신 유행 게임인 카테고리 게임으로는 실패했지만 이 소개한 요 DJ 퐁디스파리로 용보를 획득했다. 방송 말미에는 고깔고깔 게임을 활용한 기상 미션이 펼쳐져 웃음을 안겼다. 14일 방송되는 TVN 신서유기호에서는 홍콩의 명물인 2층 버스 투어가 펼쳐진다. 투어를 하는 도중 자유여행에서 쓸 용돈을 걸고 앞자리 스피드 퀴즈가 진행될 예정. 앞자리에 앉은 손님의 정답을 뒷자리 손님이 체갈 수 있어 남. 위 답을 엿듣기 위한 멤버들의 신경전이 웃음을 유발한다. 이 게임에서 획득한 용돈으로 두 명씩 짝지어 여행을 다니며 브로맨스를 펼치는 멤버들의 모습도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로 돌아온 멤버들은 홍콩의 유명한 음식들을 걸고 극락 레스토랑 배 인물 퀴즈에 참여한다. 틀리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에 오히려 오답 파티를 펼치고 항상 발군의 실력으로 안정적인 대답을 했던 이숙은 마저 실수를 연발한다는 후문. 특히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엔딩에서 인물 퀴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 등장한다고 알려졌다. 멤버들이 용돈과 음식들을 걸고 펼치는 퀴즈의 향연은 오늘 14일 오후 10시 40분에 방송되는 TVN 신서유기호에서 만날 수 있다.